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어. 네, 광고가 또 들어왔어요. 네, 자꾸 벌, 들어오네요. 그러게, 벌써 3개째 광고네요. 네, 황칠에 이어서 이번에도 건강식품. 네. 제주에서 국내산 재료로 만든 울금이고요. 하나는 이제 울금 100% 가루 요리에다가 가미해서 먹거나 하는 그 100% 울금, 황울금 가루가 있고, 그리고 울금 식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울금 아세요 혹시? 언니? 아니요, 몰라요. 뭐죠? 저도 잘 몰랐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레를 만드는 주재료가 이 바로 뭐 울금이다. 강황 같은 건가 봐요. 강황으로 알고 그쵸? 있었는데. 네. 강황은 아시나 보죠? 네. 저는 강황도 잘 몰랐는데. 네. 얘기만 들어봤고. 아무튼 이 울금이 그렇게 간에 좋대요. 그 숙취 해소제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거의 대부분 강황, 뭐 울금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숙취 해소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재료가 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만화에서 오키나와 가서 울금 선물로 사온다는 걸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제주도랑 기후가 비슷해서 제주도에서 나오려나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도 남부지방에서만 이제 울금이 약효가 좋은 그런 종이 나온대요. 근데 특히 제주도가 이제 그 물과 불로 만들어진 뭐 섬이라고 해서 그 뭔가 척박한 땅에서 살아 버틴 그런 울금이 뭔가 몸에 더 좋다. 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광고라서 약간 실수를 했었다면서요. 네. 네. 간에 특화된 그런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그 광고 카피를 저희가 막 구상하면서 뭘 이거 먹으면 간에 좋다는 거 어떻게 말할까. 특히 또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술자리도 많고 네. 40대, 50대들 또 뭔가 이렇게 잦은 회식자리와 뭐 힘든 그 직장 생활로 축 처져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카피를 만들었던 게 네. 간을 크고 단단하게. 네. 크고 단단한 건 좋으니까. 그죠. 예, 많은 남성분들이 크고 단단하지를 원하잖아요. 그래갖고 간을 크고 단단하게라고 이제 카피를 만들었었는데 그 욕 먹었다면서 우리가. 네, 클레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 웅담 대신 울금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죠. 예, 욕을 먹은 이유는 예. 네. 간이 크고 단단해지면 죽는다면서요? 간경화죠. 예. 네. 간경화가 되면 이제 간이, 실제로 이제 간이 크고 단단해진다. 예. 네. 그 커피를 이제 제가 그 만들었었던 건데,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예. 네. 금방 고쳤어요. 예. 네. 먹고 간이 크고 단단해지진 않고요. 아무튼 왠지 뭔가가 크고 단단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건강식품. 저희 딴지마켓에서 또 역시 유일하게 은하계 최저가로 입점을 시켰어요. 숙취하고 간에 좋고 네.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그렇대요. 네, 울금이. 네. 근데 이게 맛이 좀 뭐라고 되죠? 네. 네. 맵고 쓰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면 혈액순환을 그렇죠. 도와줘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옆구리 통증 같은 것도 완화시킨다고 하고. 네. 옆구리 통증. 네. 옆구리 통증이? 그 따로 있나 보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아, 옆구리 시린 것도 아니고. 울금이 강황의 덩잇뿌리라고 해요. 같은 나무라고 아, 하네요. 같은 나무요. 아, 부위가 네. 좀 다른 거구만요. 네, 강황이랑 네, 울금이랑. 아. 울금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니까요. 네. 예, 우리 아재들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신 네.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린 걸 떠올리고 좀 이따 이야기해야겠다. 왜 그 양약 고구라는 말 있잖아요. 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강황 정말 써요. 아 그래요? 네, 따라서 몸에 좋을 거예요. 아마. 네, 딴지마켓에서 자세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일탈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평소 너무 바쁘고 혼란한 실험 속에 사셨던 분들은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뭐 또 평소 너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사셨던 분들은 시끄럽고 번화한 곳으로 찾으실 것 같아요. 군인은 어떨까요? 여기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종종 그 일탈을 게시판에서 찾곤 합니다. 게시판에서 잉여력을 발산하면서 뻘글을 쓸 땐 왠지 소소한 일탈을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월급 도둑과 일탈러들이 모인 게시판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본격 게시판 방송 19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루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와, 와~ 네. 언제나 어떻게 깜빡 잊고 있었네. 네, 지난 방송 후기를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녹음이 그렇죠. 주중이에요. 네. 아... 오늘 처음으로 지금 평일날 하는 거죠? 네네. 그동안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했었다가 네.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목너미님의 이제 방송이 네. 인터뷰했던 방송이 올라가서 후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후기들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왔어요. 어제 네. 거의 네. 퇴근 시간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예, 그 뭐 지금 반응들이 별로 없었고, 목노미님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현대사에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방송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이라 네. 그분의 콘텐츠를 이렇게 다 뭐 100%를 끌어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게 전날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나마 이제 목너미님께서 이제 직접 글을 네. 남겨주셔서 네. 이제 호요요 PD를 꽤 칭찬을 하셨어요. 이제 또 자신이 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네. 어색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잘 편집을 해줬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이제 분이시긴 했는데 네. 굉장히 아마 좀 소심하고. 소년 같은 분이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얼굴 뵀을 때도 웃는 표정 보면 그렇게 해맑게 막 웃으시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날은 아무튼 그 역사에 산 증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딘가 이제 은둔해서 사는 이제 그런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막 자랑스러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가 그렇게 뭐 즐겁진 않아 보였었어요. 저는 꽁지머리님이나 이렇게 목나미 마을에게님처럼 예.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 녹음본을 편집을 할 때는 네. 그 길어요. 그 공백이 하면서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맞아요. 함부로 잘라낼 수가 없는 게 이게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걸 잘라내면 막 철석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겠네요. 하지만 지루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네. 조금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좀 줄이곤 했습니다. 아, 그런 편집의 고민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바로 무슨 뭐 예능 프로에서 그렇죠. 그 개그맨들끼리 이렇게 뭐 멘트를 쳐주듯이 그러진 않죠. 네. 네. 그리고 벙커 방문 후기를 또 직접 적어주셨는데 네. 저희 닉네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꾸물님을 또 꼬물님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화요일 날 등산클럽 방송이 또 올라갔었는데 네. 인원님께서 직접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봤어요. 후기가 그 전화 인터뷰 때 목소리나 말투처럼 글도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즐거운 인터뷰 였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라고 적어주셨는데 인원님도 겨울 산행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면봉. 그날 제가 저기 뭐야 얘기를 좀 하다 말았었죠. 많은 분들께서 네. 경악을 금치 못하시던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저희 딴지일보의 육두불패에다가 네. 올렸었던 글이에요. 실제 경험담이고. 네. 또 그때 목노미님이 이제 그 타이밍에 딱 도착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그 나머지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백주 대낮에 내가 또 다시 이런 일을 하려니까 네. 아무튼 뭐 뒷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그 3cm가 삽입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오그라들어 있을 때 3cm를 삽입을 당하면 왠지 관통상을 당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랫돌이 전체가 다 왠지 뚫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발기가 된 상태면
이게 관통상이 아니라 찰과상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네, 고추가 이제 작을 때는 그 고추 전체가 이제 그 면봉한테 당하는 느낌인 거고 발기가 됐을 때는 이제 앞부분 일부만 당하는 걸 거다. 라고 하는 나름 저는 과학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같은 부위에서 세포를 떼내려면 네. 더 깊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럼 그보다 이제 좀 네. 단단해져야 그 면봉으로 네. 세포막을 긁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강론들은 제가 그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비뇨기과에 이제 처음 갔었던 거고 네. 검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고 남자한테 내가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서. 예, 네, 다 처음이었어갖고.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멱살 잡히자마자 빛의 속도로 그냥 번데가 됐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검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또 슬펐던 건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보러. 네.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씨발. 예, 네, 아무튼 뭐 좋지만 좋지도 않은 그런 결과를 받았었죠. 예, 네, 비뇨기과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네, 뭐 이제는 의학이 좀 발달해서 소변 검사로만으로도 그게 네. 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갖고 뭔가 이제 더 자세한 이제 결과를 살펴보고자. 예, 네, 그랬었죠. 뭐 의사가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뭐. 병의 원인을 찾고자 아마 그랬겠죠. 아, 네. 아니에요. 저 산부인과 갔을 때, 그 그냥 어떤 여자 정기적인 검사 네. 갔을 때, 그때 무슨 검사하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의사랑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네. 소변으로도 해도 되는데, 어떤 의사는 일부러 뭐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실제로 있긴 있어요. 기분 나빴어요. 네. 그런 소리 듣고. 저도 그때가 산부인과였었네요. 네. 애기 이제 뭐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애기 뇌에 무슨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엄청 놀랄 말이잖아요.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 뇌에 구멍이 보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더 정확한 결과를 알아보려면 이제 비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주변에 산부인과에 아는 의사 친구가 있어갖고 네. 물어보니까 나쁜 새끼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성장을 할 때는 그 갑자기 이렇게 몸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몸의 그 속 안들이 한마디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덜 차진 상태에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제 그 의사는 일반인들,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포감을 주고 과잉진료를 그렇죠. 받게 하려고. 예, 그런 경험이 또 있었어요. 진짜 그런 인간들은 면봉으로 그냥 확. 우리 의료인 특집 진짜 네.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회인 리스트가 또 방송이 되고 나서 미스터 선데이님께서 또 표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아마 본인이 1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무슨 공직자 명단인 줄 알았어요. 막 그림도 이쁘게 막 넣어주시고 네. 아이콘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저 영상으로 막 이렇게 트로피 돌아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선데이님한테 최소한 어떤 인터넷 비용이라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그러게요. 네. 일단 비용 청구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보게. 그리고 멘탈 얘기를 또 나눴었는데요. 멘탈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석공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예. 그거 잘 봤어요. 네. 네. 석공님 그래서 제가 네. 자존감이 높다, 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쿠크다스 멘탈이에요. 아. 저런.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믿거나 말거나. 아, 근데 애초에 강한 멘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태어나기를 강한 멘탈로 태어났다. 그건 미친 게 아닌 이상은 그런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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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면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구나 약한 멘탈로 태어나고요. 네. 자기의 약한 유리 멘탈이 깨지고 그걸 다시 붙이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석공님은 언제 저랑 소주 한잔해요? 저랑 말 좀 되겠던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꼰대질, 서로 꼰대질 해주면 좋겠던데? 그리고 12월 5일 날 또 딴개들이 네. 벙커에 쳐들어온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다면서요? 네. 아, 네, 그때 저랑 개발소님이랑 마침
벙커에 있었는데요. 네. 네. 원래는 조용히 사무실에 처박혀 있으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인사를 그래도 나누고 네. 또 깃발 같이 붙이는 것도 보고 또 녹음을 그때 즉흥적으로 땄어요. 그래서 그 녹음 좀 이따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걸 꾸물님 시간에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저 오늘 그 녹음 자체가 좀 평일이기도 했고 이제 오셨던 분들 12월 5일 날 2차 집회 때 이제 벙커를 방문해 주신 것도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따 남의 게시판 소식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님의 게시판 소식으로 해서 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님이라는 게 그러면 님이 뭐 님이 님 네. 님의 게시판 소식. 네, 님의 게시판. 저만 한 팬.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 유저들을 그냥 님이라고 아, 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저 이거 다 이해하실 줄 알았었는데. 아, 아, 몰랐어요. 고객님들? 네. 네. 그럼 좀 이따 그 녹음번호 한번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 신규 클럽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러블리즈 팬클럽인 러블리즈 클럽이 생겼습니다. 아, 드디어 제 팬클럽이 생겼군요. 러블리즈 아시나요? 그 무슨 애니메이션인가요? 걸그룹이래요. 걸그룹이래요? 제가 그 새로 생겨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멤버가 8명이나 있더라고요. 아, 소녀시대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런 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진짜 야. 걸그룹들도 하도 많이 생겨갖고 잘 몰랐어요. 기억도 네. 못하고 컨셉들도 막 점점 더 막 노골적이 되고 막 적나라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아이고. 뭐야? 아니, 제가 잘못 눌렀어요. 아, 예. 러블리즈 클럽 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군요. 아, 예. 어떤 애들인지.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 전 이 그룹 알고 있었어요. 아. 예. 요즘 자유 게시판에서 사진 많이 올라오는 그래요? 예, 멤버가 하는. 그 주목을 많이 받는 그룹인가 그런 보네요. 것 같아요. 에이핑크도 좋아하시고 걸그룹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우리 고객분들의 이 동향 파악, 취향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네. 평일이라 느낌이 이상하네. 네. 너무 진지하게 느껴지고 저는 진심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 같아요. 평일이라서 지금 업무 모드가 네. 풀리질 않았어. 네. 그러네, 진짜.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수위를 지켜가며 오디오 생활을 공유하실 분들이 모여있는 하이파이 오디오당이 있습니다. 아, 그 앞에가 되게 재밌네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3대 취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아, 네. 오디오. 오디오. 펌프질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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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디오 카메라 자동차가 3대라고 아, 해요. 네. 아, 그래요? 낚시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아, 3대는 흔히들 인터넷에서 네. 3대는 이제 네. 자동차, 오디오, 네. 그리고 카메라라고 예전부터 그렇구나. 전 낚시로 알고 있었는데 하긴 낚시도 지르면 많이 지르지만 오디오만큼 또 비싸진 그렇죠?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천만 원. 그 나도 업무 모드라 전화가 오네. 네, 오늘 참 어수선하네요. 네.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약간 또 아침에 또 잠이 깨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저희가 그 유일하게 아마 방송 중에 오전에 녹음하는 네. 단지 네. 라디오 중에 네. 그래서 건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아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네. 근데 그건 좋아요. 오늘은 밖에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하게 녹음할 수 있다는 거. 귀신들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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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항상 강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서양 고전음악이든 국내 고전음악이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과 공감하고 싶다는 고전음악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되는 곳인데요. 네. 최소한 광고가 아닌 내가 직접 방문했던 정말 맛집으로 인정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맛집 선택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맛집당이 생겼습니다. 오, 좋겠네요, 거기. 네. 네. 집 근처나 이제 자주 다니는 동네에는 네. 맛집이 어디 있는지 좀 잘 아는 편이지만 네. 좀 멀리 나가면 꼭 추천을 받아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맛집 정보를 좀 올려주시고 그걸 또 모아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되게 참고 삼아서 이제
여행 다닐 때도 참고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동네에 보면은 왜 숨어 있는 맛집들 많잖아요. 네. 유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막 저렴하고 맛있고 네. 그런 것들 많이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도 이제 광고성 그런 글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맛집당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나중에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저희랑 사업 제휴를 하죠. 그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맛집 지도를 만들었대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좀 공유되고 그런 걸 봤어요. 사실 저희 그 걸신 방송에서도 네. 맛집 지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유저들이 그 이제 제보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추천 클럽은요. 직장인 밴드 클럽입니다. 직장인 밴드 클럽은 7월 30일에 개설이 됐고요. 회원수는 지금 243명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공지, 가입 인사, 자유, 음악 감상, 회원 연주, 악보 자료실, 강좌, 팁, 그리고 멤버 구인 게시판이 있고요.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이라서 이제 모여서 밴드를 하거나 할 순 없지만 서로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모여서 음악 얘기도 나누고 온라인으로 정보 교환도 하고 뭐 때로는 가까우면 정말 합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료도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서 개설을 하셨다고 하고요. 클럽장님은 이제 얼마 전까지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신입 회원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자료실 게시판도 좀 저작권 이런 네. 것 때문에 좀 민감한데 악보나 음원은 저작권에 문제 없는 파일들만 올리는 중이라서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회원분들이 뭐 직접 코드를 딴 악보를 올리시기도 하고 뭐 초보를 위한 악보 정리 노하우나 강좌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클럽장님은 지금 제로님께서 맡고 계시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주말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가 좀 여유 있게 가능한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한번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오늘따라 어색하네. 네. 늘 어색해요. 처음 뵙는 분하고 지금 뵙지도 않죠 지금. 그 전화기로만 네. 연결되었고 어렸을 때 마치 그 폰팅을 하듯이. 소리님하고는 네. 채팅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제가 IRC 채팅방을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항상 상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IRC라는 이제 채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 덕후들이 쓰는 거 아니 그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군요. 기분 탓입니다. 어떻게 오늘 평일인데 네. 통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자영업자래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사투리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쪽지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연습 좀 하셨어요? 이만 올리면 되나요? 양산국 그거. 저 모르겠어요. 어디신데요, 지역이? 원래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시군요. 군대 빼고는 부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클럽 이름은 직장인 밴드 클럽인데. 예. 그럼 그 전에는 좀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자영업, 가게를 하시기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자영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조그만 회사를 했었는데. 네. 운영을 했었는데 안 돼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프리랜서식으로 뛰고 있거든요. 다른 일을 예, 하다 보니까 자영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네.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늘 저는 사업 제휴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해상 장비업을 했었거든요. 아. 해상 장비업을 하다가 예, 예. 정리를 하고 제가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인쇄 디자인 기획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거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행사 대행.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대목이겠네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쪽도 그런가요? 라인이 네. 다 있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그쪽 라인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한 몇 년이면 저희 쪽에서도 뭔가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부산에 방카 네. 만들죠. 아, 예. 그 예전부터 예,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예. 정작 돈을 내시겠다는 분은 안 계셔가지고 네, 계속 밀려왔었죠. 그러면 예전에는 예.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게시물에서 봤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지금은 쉬고 있고. 예. 밴드 하실 때는 어떤 악기를 맡으셨나요? 저는 일렉 기타요. 아, 일렉 기타. 예. 그럼 기타를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남들은 보통 기타를 학교 가서 배운다든지, 네. 저기 교회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저는 우연찮게 불교 청년회에서 배웠어요. 아, 불교요? 아, 불교 청년회요? 아, 네. 아, 특이하다. 아. 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왜 특이하지? 왜 불교 무시하는 거지? 불교 쪽은 이런 악기 다루는 게 많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해봤자 할머니들, 보살님들, 그, 목피아노 반주에 합창이나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가르쳐 준다 해서 기타를 사서, 마누라와 같이, 배웠어요. 아, 아내분과 같이. 결혼하고 나서 청년회 다녔거든요. 아. 네, 39살에 배우고 42살 때 직장인 밴드 연합에 들어가서, 네. 강습을 배웠어요. 집사람하고 같이도. 나이가 꽤 그러면 그 드시고서 배우신 거네요? 예, 그렇죠. 저는 39에 배웠어요. 야, 이게 좋은데요? 좋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로망은 누구나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어려서 배워야만 이제 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공포감을 또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39에 시작하셔갖고 직장에 밴드가 가능하신 거면. 강습을 내고 집사람은 그때 통기타에서 베이스 기타로, 예. 가고, 그때 강습을 같이 배웠거든요. 아, 그 금술도 되게 좋으시겠네요. 그 다음에 45에 밴드 결성을 했어요. 아. 그 작년 하고 올 초까지 공연 한 세 번 하고, 네. 이 자영업 이것 때문에, 네. 제가 그 팀을 나왔어요. 예, 네, 그래 됐죠. 아내분도 그럼 같이 나오신 건가요? 예, 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금술 좋으시겠네요 했더니 그냥, 네. 웃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대답 안 하셨구나. 그 게시판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저 마누라 사진 자주 올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예전 거는 사진은 많이 삭제했는데, 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중년이 돼서 그 부인하고 같이 뭔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이미 이혼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아니, 정말 사이 좋으시겠네요. 뭐 즐거우시겠네. 친구 같고 정말. 부산에서 직장인 밴드 모임 그 오프를 했는데, 네. 집사람 데리고 나가 같이 술 마셨거든요. 아. 네, 저는 웬만하면은 술자리에 집사람을 데려 나갑니다. 평상시에도 집사람하고 같이, 마누라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요. 야, 네, 항상 좀 같이 그런 다니시는구나. 편이에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네, 아, 근데 이제 그 느껴져요. 친구 같은 배우자. 나이를, 네. 먹었어도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배울 수 있고. 그런 분이라면은 결혼할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시란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밥 먹어요. 네, 아니, 아무튼, 뭐, 밴드가 됐든, 아니면 문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같이 한다고 노력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맞으니까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네. 베이스 기타를 사다놓고 거실에 한 6개월 동안 방치를 했었어요. 기타 거실에 놔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배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꼬셨죠. 아, 이게 제가 물론 잘은 모르지만 짐작이 되는 게, 그 사모님이, 예. 그 결혼하고 오래되면은 이제 각자의, 예. 영역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남자는 늘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에만, 예. 그 영역으로만 들어가 버리고 와이프들은 자식을 키우는 거 혹은 집안 살림을 하는 거. 그런, 네. 식으로 영역이 완전 갈려지면서 그러면서 남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영역이 갈려지면서.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그, 네. 남편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거리낌이 없고 그걸 들어가서 뭔가 같이 배워보려고 하고. 물론 이거는 뭐 사모님만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고 당연히 남편들도, 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결혼할 만하죠. 네. 뭐 저는 아직까지, 네. 그 마누라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내분이 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아니요, 못 들어요. 인터넷을 전혀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오늘 왠지 등산 클럽보다 안 좋은. 예. 아, 진짜 그 훌륭하십니다. 예. 복 받으셨네요. 지금 너브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죠? 아, 저번에 그 목놀이 마르기님 이혼하셨다 할 때는 진짜 화색을. 네. 근데 이번엔 정말 우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그 남이 불행하기만 바라는 건 아니에요. 네. 느껴지기를 이제
원래는 이제 직장인 밴드 우리가 이제 그걸로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예. 저는 밴드 이제 악기를 잘 다루시는 게 원래는 이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훨씬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애가 딸이 셋인데요. 예. 가족 밴드 만드는 게 원래 꿈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작은 별 가지고 생각나는데 꼬시곤 있어요. 야, 예. 저는 한스 밴드가 생각이 나네요. 아, 갑자기. 네, 저도 네.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노인네들은 작은 별 가족이라고 옛날에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왜 그 잭슨 파이브 그 예, 네, 잭슨 네. 파이브도 그랬고 마이클 잭슨도 그랬고. 근데 거기에는 늘 가장의 폭력들이 있었어요. 아, 요즘 농담입니다. 부러워서. 그 따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자, 엄마 아빠가 같이 뭔가 이렇게 악기를 같이 연주하거나 그런 것들 보면. 시킬까 싶어서. 그래서 아. 싫어하는 척. 아, 네. 그럴 거예요. 싫어하는 척 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집에서는 피아노는 자주 치거든요, 세 명이. 네. 네, 치는데. 제가 피아노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드럼하고 이렇게 싫어하니까. 아. 그런다고. 두 사람하고 저는 기타하고 있으니까, 기타는 두 명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쵸. 예. 예, 리드 기타, 리듬 기타가 있으니까, 예. 그건 리듬 기타 하나, 드럼 하나, 피아노 하나, 이래 필요한데. 예.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고. 예. 억지로 시키지는 말고요. 그 아, 그렇긴 하네요. 계약을 맺으세요. 적절한 보상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아마. 부산에서 정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언제 하셨어요? 그게 언제였죠? 여름, 가을? 한번 했어요. 근데 다른, 한번 하고 나서 다 바빠가지고 자주 못 만나는데 연말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연말 송년을 하기로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부산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장비 그러니까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좋은데 네. 누가 총대 메고 갈 사람이 그래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직장인 밴드 클럽이면 사실 그분들이 예. 모두 한 밴드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밴드를 이제 다 각자 이제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기도 하고 예. 팀별로 밴드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그 파트별로 사람들이 제각각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 악기별로요 그야말로 예 그래서 방구석 기타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밴드에 가입 안 하고 밴드를 안 하면서 그 집에서 아. 가상 악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습하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다른 그런 분들도 예 네. 가입도 하고 그래요 대표 밴드를 또 새로 결성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하면 좋은데 네. 전국에 나눠져가 있어가지고 뭐 활성화가 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활성화되면 좋죠 네. 아니 저 여기서 제안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네, 밴드가 이제 결성이 되면 예. 저희 이제 벙커에서 그동안 공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직장인 예. 밴드 공연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저희 거기는 보통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냥 네, 뭐 막 기타 소리 나오면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취지가 중요한 거고 또 사람들이 네. 모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연말이라 이미 연말이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언제가 됐든 아무튼 그걸 계기로 한번 사람들이 또 모이는 그런 계기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클럽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직장인 밴드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좀 뒤늦게 악기나 이 밴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자매당 그 주셨던 네. 여기는 왜 안 해주세요? 아 예.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그 재즈당이랑 락메탈 네. 음악 클럽이랑 자매당 맺으시겠다고 예. 신청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클럽장님들한테 전부 다 제가 허락을 구해가지고 신청된 건데. 개발도래님이 최근에 그 저희 그 사이트 업무와 관련해 갖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네, 그거 뭐 저희 입금을 안 해줘갖고. 야 이거 농담인 줄 알 거야 이거. 네. 광고비로 원래 서버비 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 운영비와 서버비가 있는데요. 그 예. 서버비는 그야말로 서버비인 거고 아~ 그 운영비는 이제 인력 에 대한 그, 그렇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게 요즘에 좀 문제가 생겨갖고 네, 개발사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빨리 배너 네. 많이 클릭해드려가지고 네. 그 서버비가 네. 많이 뭐죠? 운영비가 커버될 수 있어. 그냥 입고해 주세요. 계좌 정보 드릴게요 그냥.
네, 어렵게 네. 하지 마시고요. 아, 농담이에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아, 제가 사실은 그 직장인 밴드가 들어가는 게 제가 또 로망이에요. 근데 가서 로망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정확히는 그쵸. 악기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가능하면 여자한테. 네, 아니, 저는 그래갖고, 저는 네. 실제로 나이 마흔 돼갖고 그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집에서 독학으로. 되긴 돼요. 악기를 다룬다기보다 몸을 외우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곡 정도를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다가 이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내가 실력이 늘 텐데, 정확히는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길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또 그냥 금방 또 그냥 멈추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혼자 독학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직장인 밴드라든가, 아. 이런 데 클럽이나 네. 유튜브에 이렇게 그렇죠. 올리면 봐주고, 코멘트 해주고.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이게 보여주는 게, 이게 막 보여주겠어 하면서 보여주면 안 되고, 굉장히 우연한 기회. 맞아요. 네,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러네요. 서로 이 직장인 밴드에서 네. 서로 연주하거나 예. 연습하는 영상이나, 뭐 예.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초창기에는 몇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네. 많은 사람이 참여 안 하니까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클럽 활성화가 많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올리는 것보다는 악보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악보를 올리는데 그것도 일반 그 멜로디 악보가 아니고 네. 밴드에 맞게 그 기타 보컬 뭐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이래 다 들어간 악보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런 게 좀 클럽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클럽 안에 뭐 대부분 왠지 막 다 기타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왠지 뭐 다른 키보드나 드럼 예. 같은 거는 그 수가 좀 적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이 적죠. 접근하기가 그나마 통기타 한두 번씩 코드 잡고 접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접근하기는 쉽거든요. 전 드럼 칠 줄 아는데 드럼 그냥 박자 맞추는 정도로는 한 몇 개월 쳐본 적은 있거든요. 기교 이런 거 전혀 없고. 기교는 나중에 하면 되고 박자만 제대로 맞출 줄 알면은 드럼은 거의 90% 완성한 거라 하거든요. 서울에서 밴드 하나 만드시죠. 단지 밴드. 그 연습실이나 그 악기 예.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항상? 그 보통 합주실을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 근처에 지하에 많이 빌려서 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그거보다는 직장인 밴드 연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합주실을 공유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활성화되기는 네. 서울이 아직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예. 예. 서울은 합주실 빌리는데 뭐 일주일에 한 시간 빌리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직장인 밴드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장비병 같은 거 발생하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아, 있나요?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네. 장비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로님 어떠세요? 예. 저는 비싼 기타는 없는데 통기타 두 대, 그다음에 일렉 기타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와. 그중에 세 대는 신품을 샀거든요. 예. 앰프도 자그마한 그 집에서 쓰는 앰프인데 두 개인가 있고 이펙터라고 네. 페달보드, 여기 기타 소리를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한 7, 8개를 사가지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모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해도 사모으고 있는. 자신감으로 사모으고 세워두기만 해도 멋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기타는 네. 좀 네. 그런 게 있죠. 예, 네. 저는 기타 배우시는 분들한테 항상 기타 스탠드를 같이 사라 그래요. 장식을 그 세워두고. 거치대? 네, 네. 거치대. 네. 기스에 이어놓으면 안 꺼내진다는 거죠. 아. 방이든 어디든 세워놓으면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들을 긁을 수라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타를 계속 만지게 된다는 거죠. 저번에 짤방을 한번 올렸는데 외국인 아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 예. 그분도 예, 예, 안 치고 그냥 세워놔도 멋지지 않냐고 맞아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들국화 신촌블루스 한양의 광팬이거든요. 들국화 예, 들국화에 예 신촌블루스 한양에 아 예. 신촌블루스 한양에 예. 예. 예 부산에서 공연하면 항상 가셨어요. 예. 예 항상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예. 어느 순간에 제가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 있겠군요. 예. 뭔가 합을 맞춰보고 싶은 아. 예. 예 그래서 뭐 기타를 뒤늦게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집사람과 같이 베이스 기타 칠 때 같이 이래야 호흡을 맞출 때 예. 그때 제일 행복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영화 같네요.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졸업서는 믿기지는 않는데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섹스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뭔가 악기를 합을 맞추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런 뭔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클럽 내에서 멤버분들을 네.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뭔가 결성이 하나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기회에 서울 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네. 서울 쪽에서 한번 팀이 결성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벙커에서도 공연도 하고 이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조만간도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제로님이 이제 극장인 밴드를 가입하게 된 계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 주셔갖고 아마 그거 자체도 홍보가 될 텐데 예. 이제 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싶어도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9에 통기타를 처음 배웠다 했듯이 네. 기타 악기 배우는 거는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장인 밴드 연합에서 강습 배울 때 50 넘으신 분들이 기타, 베이스, 드럼 배우실 오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는 나이는 무관하고 자기가 열정만 있고 시간만 조금만 투자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악기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그리고 뭐 크게 있어요, 어려운 것도 요즘은 아 죄송합니다. 요즘 말 그렇죠. 예, 요즘은 악보가 네.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악보 보고 그대로 연습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목소리 노래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컬도 목소리가 아끼니까 가입하셔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보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방 자주 가시는가요? 네, 술 먹고 가져갔어요. 아, 실제로 저희 벙커 안에 보면은 보컬로 활동할 만한 친구들을 꽤 많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한번 가입 한번 시켜볼게요. 예. 예, 오늘 아무튼 말씀 감사했고요. 아니, 별 말씀을요. 하여간 네. 개발 선배님, 자매다 네. 빨리 연동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 감사했고요. 아무튼 나중에 꼭 벙커에서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마누라 같이 갈게요. 예. 예. 예, 네, 아유, 놀랍네요. 그, 와, 직장에 밴드로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분은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도 지금 밴드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니까. 클럽의 네. 다른 회원분도 부부가 함께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회원분은 베이스, 아내분은 드럼. 아, 이렇게 해서 네. 직장에 밴드를 하시던데, 가족과 함께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악기 다루는 건. 네. 그러게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저는 그런 영상도 봤거든요. 그 각각,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영상처럼 각각 그 연주한 그 모습들을 네네. 합쳐가지고 아,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합주가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영상 편집보다 더 쉬울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기타를 샀었어요. 지금도 뭐 갖고는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원래 뭐 전공 자체가 좀 그림이었었는데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막 그 삘 받아서 그림을 그려도 이거 혼자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이제 뭐 관중들이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그 어떤 느끼는 감정의 그림을 그릴 때 이걸 고스란히 다른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네. 그림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냥 차 하고 그렸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 잘 그렸다라든가 이제 그때서야 반응이 이제 오는 건데 네.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기타를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제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연주할 때 그걸 같이 듣고 공감할 수가 있는 그 지점이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네. 뭐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해서 그쵸. 그것 때문에 악기를 샀는데 아 이게 꾸준히 안 하게 되니까 확실히 다이어트도 그렇고 뭔가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빨리 뭔가 결과물을 보고 싶고 빨리 뭔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그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바로 그 욕망이 가장 큰 적이죠. 그것 때문에 다 대부분 포기하게 되죠. 맞아요. 네, 다음은 오늘 업무 모드이신 개발수님의 네. 공지사항 어떤 네. 게 있나요? 사실 업데이트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녹음을 하고 네. 일요일날 쉬고 네. 저희 회사가 화요일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월, 화, 수 회사를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에요. 아, 되게 바쁘시겠네요.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업데이트
예고는 없고요. 아, 업데이트는 네. 없고 예고만 조금 몇 가지 정책 예고 예고만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3일간 이제 업무를 제대로 관리자가 못하는 바람에 클럽 개설과 어, 스팸 처리가 조금 늦었어요. 네. 네. 또 고세를 못 참고도 그 운영 노트에 왜 이래 스팸 처리가 늦냐? 클럽 아. 왜 개설 안 해주냐? 쪽지도 좀 왔었고 그런데 네. 아, 예. 저희가 저희 회사 사무실이 어, 이사를 했습니다 화요일.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가 조금 한 3일간 제대로 안 됐고요. 네. 어, 신규로 저희가 이제 그 스팸 문제가 요즘에 좀 심각해요. 네. 모 웹툰 업체들의 그 어마어마한 스팸. 아. 이제 또 사람이 올리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봇이라고 하죠. 봇. 그 광고봇. 네. 광고봇은 전부 차단이 돼 있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사람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굉장히 막기는 어려워요. 그렇군요. 2편 이어보기. 그 네. 그놈의 2편 이어보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어보기 이런 것도 막 금지어로 지금 지정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유와 같은 사이트들은 가입한 당일날 글을 못 쓰게끔 하는 정책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스팸 문제 때문에 그 스패머들은 일회성 이메일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스팸 글을 올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유예 기간 네. 글쓰기에 약간 유예 시간을 지금 들려고 해요. 네. 시험적으로 아마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네. 가입 후 글쓰기 유예하는 정책을 네. 아마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팸량이 너무 점점 늘어나가지고 새벽 시간 스팸이 조금 대응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인력 문제도 좀 있고 어, 그거가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차단 기능이 지금 현재 어,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차단 기능을 그동안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서버비가 사실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차단을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는 화면과 꾸물님이 보는 화면이 달라져요. 차단한 사람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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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 게시물을 캐시를 못 하거든요. 네. 캐시의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동안 했는데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서버비에는 아마 큰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와서 네. 12월 중에 이제 차단과 메모 기능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네. 네, 그거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과거부터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 비하 발언이라든가 특정인들의 좀 의도성 어그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는 글이 요즘에 최근에 네. 운영노트와 쪽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일단 그 기능을 구현하고 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규제나 이런 걸 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를 12월 중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 건데 그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고 안전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그쵸. 거예요. 네. 나랑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사는 세상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로바로 그 나와 다르지 않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처단해 버리면. 정말 결국에는 자기 혼자만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차원에서 개개인 간의 차단과 메모 기능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유배 정책은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 네, 유배는 예전보다는 좀 이제 어, 안 가는 거죠. 유배를 잘. 네, 유배 정책은 점차 좀 물론 네. 저희가 보면서 적용을 하긴 할 건데 네. 네, 유배는 조금씩 지금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네. 어, 실제로 지금 예전에 유배 글에 가면 자기 글을 못 봤었는데 어, 그런 거는 지금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유배지가 저희가 아래로 옮겨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워낙 유배지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네. 네, 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네. 약간 어,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다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유배지를 갈 필요 없이 그냥 개인이 그냥 네. 보기 싫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스스로 그냥 차단해버리면 되니까 네. 굳이 유배지가 필요 없어지겠죠. 네.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자, 오늘은 남의 게시판 소식이 아니라 본격 님의 게시판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목요일날 평일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편집돼서 나가게 되고 그주 토요일
12월 19일 날 지금 또 3차 민중 총궐기가 또 이렇게 네. 예상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 저희가 오프닝쯤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테드님하고 까칠한 쌀투씨 그 게시판에 적어주신 그 두 분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테드님의 글은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나가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그 전부터 그 자유 게시판에 이제 깃발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이제 집회 참석에 대한 글 그리고 이제 깃발을 보시면 이제 모여달라 이제 네. 그런 글들을 좀 올리셨어요. 사실 이분께서도 이제 10명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12월 5일 날 자신도 이제 좀 놀라실 정도로 거의 한 30명이 넘는 분들이 네. 깃발에 모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오셨네요. 네네. 그 30명이 이제 넘는 분들이 시청에 모여 계시다가 이제 대학로로 행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벙커로 오시는 이런 일정의 글을 이제 올리셨어요. 사진을 네. 또 찍으셨고 네. 같이 오셨던 까칠한 쌀투씨 이분께서 깃발을 들고 계셨었거든요. 아, 기수는 따로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까칠한 쌀투씨님도 그 집회가 끝나고 두 분 다 12월 7일 날 자기의 글을 올리셨는데 그 네. 이 쌀투씨님의 글에서는 이제 어떤 집회나 모임에 혼자 나갈 때는 일반인들보다 심약하고 부끄럼 많이 타는 딴 게이들로서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거대한 무리 속에서 혼자 참석해서 집회 일정을 소화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혼자 가봤는데 별 재미도 없고 지들끼리 구호 외치다 끝나더라 다음부터 안 갈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분들이 이제 부지기수가 될 거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러한 분들 때문에 그 덜덜덜 깃발이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깃발이 있으니 왠지 소속감이 생기더라. 왕따 안 당하고 따라 붙을 가족 같은 존재가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 혼자만 왔으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당연히. 아무리 의미 있는 그렇죠. 현장에 나왔지만 그래도 네. 거기서 뭐 이렇게 행사들이 막 딱 짜여져 있어갖고 어떻게 하는 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그때 사용하셨던 깃발을 저희 이제 벙커원에 들리셔서 네. 이 벽에다 붙여놓고 가셨어요. 네, 오면서 네, 봤어요. 맞아요. 그 위에 이제 가면 하나. 네. 그 가면은 공황사부님이 당일날 네. 쓰셨던 네. 가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깃발을 거기 벙커에 놓고 간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깃발 제작을 위해서라고 하세요. 실제로도 좀 너무 작고 야간에 안 보인다는 불만이 폭주해서 그게 까만 바탕에 흰색 글씨로 디귿 세 개가 적혀 있는 깃발인데 그게 뭐 의미가 있는 색깔이었다고 하시던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을 이제 좀 비꼬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장례를 치르는 뭐 그런 색이다라고 하셔서 검은색.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검은색으로 하셨었는데 예. 이제 그게 밤에 잘 안 보인다. 그럴 수 있죠. 겁만 있어. 그러면은 그 흰색 덜덜덜은 그 게시판 유저들을 상징하는 건가 보죠? 그것까지. 순결하고. 순백의 딴 게이들? 이건 좀 이상하잖아. 흰색 테두리 안에 다시 검은색이면 모를까. 다음 깃발은 똥색으로 하세요. 그러게요. 우리 색 있잖아, 우리 색. 네. 네, 그래서 12월 19일 3차 집회는 좀 더 크고 우람한 깃발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거를 안 그래도 좀 내부적으로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게시판 유저분들이 자발적으로 집회 참여하시는 거 당연히 그 감사할 일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 초쯤에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딴지에서 집회를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유저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 딴지 직원들, 뭐 필진들 그리고 뭐 독투랄지 클럽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그야말로 민중 총궐기 혹은 뭐 딴지 총궐기 네, 그런 날을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고려 중에 있어요.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아무튼 저희 내부 사정 및 그다음에 이제 민중 총궐기의 집회 그 모임 일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다음에 날짜가 확정이 되면 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이 테드님과 까칠한 쌀투씨님
이 두 분과 함께 그 깃발 아래 모였던 이제 다른 분들이 벙커에 방문하셔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호요요 PD가 이제 멘트를 따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짧게 녹음한 게 있다고 하네요. 예. 예. 이제 직접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테드 점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테드 그렇고 지금 같이 계신 분은 반갑습니다. 까칠한 쌀투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크게 생각할 마음이 없었고 한 5명, 10명 정도의 사이의 인원을 예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공지머리님이 그 공개방에 나오신 거를 듣고 좀 느끼는 게 있어서 현장에 나와서 좀 실물을 봐야겠다. 그리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깃발을 제작하고 불과 이틀 전에 이제 공지사항에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오셔서 지금 몇 분이죠, 대충?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어림잡아가지고 한 40여 분 정도는 행진에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벙커에 남아 계신 분은 20여 명 정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귀가 때문에 빠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근데 그래도 뭐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 이상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예, 그런 행진 그 여러 딴지스들과 함께 이런 행진에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뿌듯한 느낌도 예,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테드 군도 말씀하셨지만 한 5-6명 정도면은 또 많이 모였겠다 싶어가지고 깃발을 좀 작게 제작을 했는데 다음 3차 12월 19일인가요 그때가? 네. 예, 12월 19일로 예정된 3차 때는 조금 더 큰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찾아오시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작은 깃발은 벙커원에 지금 저희가 잘 붙여놨죠? 아주 잘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녹음 부스에 들어와 계신데요. 예, 화이팅 한번 하고 이제 오늘 그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조용히 마! 심한! 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이날. 이분들이 네. 한 20분 네. 벙커에 오셨어요. 네. 저 이제 그날 차가 막혀가지고 저희 녹음한 날이었거든요. 차 막힐까봐 저는 네. 사무실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으니까 한 20분이서 굉장히 어색하게 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들 여기 계시더라고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네.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를 하고 네. 같이 어색하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 20분 말고도 네. 먼저 오셨던 분들 또 한 그룹이 저희 그 자주 가는 식당에 한 15분이 또 가 계셨어요. 아, 네, 한 15분이 또 가 계셨고 여기에 20분 정도 오셨고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도 35분 정도 오셨었고 쌈탁시아님 저번에 네. 저희가 인터뷰했었죠. 전화. 아,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부인분하고 같이 또 네. 전주에서 네, 전주에서 올라오셔서 멀리서 오셨네요. 네. 자기 아닌 척하고 네. 그 뒤에 이렇게 두 분이서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속였어요. 아,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항자분님도, 프리보드 유저라고 써있는 하얀색 티셔츠를 네. 입고, 가면을 쓰시고, 시위에 참석하셨다가 같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네. 아, 저도 그날 호요 PD하고 같이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네. 같이 인사드리고, 호요 PD가 좀 남아서 방금 그 녹음을 이제 땄습니다. 이 안에 20명 정도가 다 들어와서 네. 그 구호를 하셨었군요. 마지막 구호를 들어봐도 이게 되게 어색함이 막 되게 묻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때까지는 근데, 네. 어색했는데 네. 다음날 동트고 들어가셨다고 다들 뒤풀이하시고 아, 네. 아, 네. 술을 드시고 네. 술잔 사진 올리시고 근데 이게 뭐 처음이라 모여서 되게 어색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두 번 세 번 계속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고 네. 하시면 좀 네.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색한 게 싫긴 한, 저도 당연히 어색한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색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색한 걸 즐겨주셔야 돼요. 저 상대방이 얼마나 어색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어색한 것도 네. 나름 재밌어요. 그럼요. 진짜 막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 농담자들이 막 앞에 우르르 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오시기 조금 전에 편의장님이 나가셨어요. 네. 제가 그때 좀 늦게 나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셨나 보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어색한 기운이 몰려오는 걸 아시고. 탈출하셨네요. 네. 아니요. 저 그때 있었으면 그분도 저도 뵙고 인사 좀 드렸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네. 네. 진심이에요. 네. 네. 이제 깃발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워요? 그거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크고 단단하게 주셨으면 하는데 네. 이제 뭐 테드님께서 올려주셨던 이제 깃발 제작하는 그 글을 네. 보면요, 깃발을 만드실 때 딴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이 딴지에서 보고 듣고 뭐 쓰는 것들이 이게 뭐 저희들이 다 생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그렇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깃발의 표시가 뭐 딴지든 덜덜덜이 있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유저들이 곧 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네. 그게 꼭 뭐 저희를 대표한다던가 뭐 저희를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그거 자체가 대표죠. 네. 네. 뭐 이건 허가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뭐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저희는 사실 대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해서 이렇게 모이셔 갖고 네. 거기에 행사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고 이거 자체 전체가 이거 뭐 모든 덩어리 자체가 너무 그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네, 그게 대표하는 게 맞죠. 그때 후기에 보면은 옆에서 이제 같이 걸으시는 분이 네. 어디서 이건 무슨 깃발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네. 잘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대답은 예 정말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다. 그 네. 후기 중에 이제 쌀투시님이 써주신 그 후기에 네. 이제 이분도 이제 옆에서 계속 어디서 오셨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네. 많이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다 처자분들이 그런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홍보를 했었어야지. 네. 그래서 아마 예, 이것만 가지고서라도 네. 다음 3차 집회 때 많은 분들이 또 모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 회원분들 늘겠네요. 네. 근데 처자분들이 분들이 물어본 다음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와 하면서 쟤들 봐라 막 그랬던 거 아니 혹시 딴 게에서 왔대 막.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저희 언제 한번 진짜 거국절 한번 크게 한번 모여보죠. 네. 네. 그 12월 5일날 2차 집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일단은 뭐 매스컴 같은 데서는 평화적인 시위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칭찬을 좀 많이 그래. 하기도 했었고요. 뭐 네. 한편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로만 너무 이렇게 치켜 세워서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모였는지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쵸. 조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그게 하거든요. 본질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차벽이 없었죠. 맞아요. 그 차벽이 없었던 이유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 인권 단체 포럼 아시아에서 네. 국제 인권 감시단을 그 전날 12월 4일 날 한국에 파견을 해요. 네. 그래서 5일 예정돼 있었던 그 2차 민중 총궐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폭력 현장 모니터 및 1차 집회,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있었던 그 인권 침해 를 조사하는 걸 목적으로 네. 이 파견팀이 2차 전에 네. 4일 날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네. 차벽을 설치 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또 종교인들도 이제 움직임 좀 있었죠. 시위대들의 그 차벽을 이제 종교인들이 막아주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좀 심리적 압박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5일 집회가 있은 이틀 후
네. 그러니까 12월 7일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UN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주 제네바 한국 대사가 선출이 됩니다. 네. 이게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요. 국제 UN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한국이 네.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성과 네. 또 그동안 세계 인권에 기여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자랑을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발레가 됐죠. 제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어떻게 순식간에 추락하는지를 아주 네, 반증을 보여줬죠. 새누리당의 그 김일동 최고위원하고 네. 이제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제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인의 인권 증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아, 김일동 씨가요? 예, 합니다. 예. 그 전까지 뭐 집회나 이때 그동안 보여왔던 거는 다 이제 정부가 다 해왔던 것들인데. 네. 그냥 뭐 선출이 됐고 의장국 역할을 맡았다고 이제 막 자위를 했던 거죠. 그쵸.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네. 그 1차 집회와는 다르게 지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는 뭐 이제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네. 뭐 결과적이 됐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는데 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벽 설치 유무는 정부나 이제 위에서 지시하는 거거든요. 네. 애초에 뭐 명박 산성이나 차벽이니 이런 설치 자체를 안 했으면은 네. 지난 2차 집회처럼 시민과 경찰 같은 사람들끼리 충돌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분열과 어떤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건 정부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죠. 서로 네. 욕하고 싸우는 거는 이제 항상 우리들이 되는 이 상황이 네. 조금 화가 나긴 합니다. 정부 유도하는 거죠. 예, 기획하는 거고.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서 기획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는 이게 원래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는지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경미하든 아니면 중하든 그 어떤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슈 프레임을 그쪽으로 한정시켜버리는 예, 뭐 아주 흔하게 있는 정치적인 어떤 예, 기획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찰 병력들이 예전에 막 그렇게 막 헬멧 쓰고 이랬던 게 아니라 네. 다 그 야광 그 잠바를 입고 네. 시민들이 그 행진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본연의 일을 네. 했었던 거죠. 아마 스스로도 좀 보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표정도 이제 경찰들의 표정도 그렇게 어둡거나 막 화난 표정이 아니어서 서로 좋았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되게 우리는 만족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 막.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냅두면 괜찮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냅두면 그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람들의 구호를 고민해 본 다음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네. 이제 그게 두려워서 이제 다른 뭐 꼼수들을 동원을 하는 걸 텐데요. 이게 여기서도 또 아마 또 갈릴 거예요. 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이 지금 현재 정권은 어떤 그 평화적 시위나 구호를 통해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다 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강경하게 뭔가 저항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의견을 뭐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그런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게시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아주 강경한 얘기들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하면서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차에 타 있는 사람들, 늘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먹고 사느라 힘든 사람들이고 다른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거리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뭐 평화적인 건 사실 오래 걸려요. 평화적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게 좀 오래 걸려요. 지지부진해질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것만 조심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그때 아마 좀 세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 게시판 검색.
네, 이어서 본격 게시판 검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일단 지난 본계검에서 제가 네. 멘탈 가져와서 이야기 나눴을 때 네, 네. 이제 편집장님이 아까 앞에서 말하셨듯 본인의 그 면봉으로 멘붕 당한 이야기 네.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그 몇몇 분들이 너부리가 아니라 뭐 요돌이라는 둥. 아, 요돌이? 아, 하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반면에 저는 이제 공화자분님이나 스페셜라이즈드님이 뭐 괜찮냐고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를 남겨주신 것 빼고는. 나한테 왜 지랄하고. 따로 저를, 우리 지금 네. 진행자 채팅방처럼 저를 뭐 오줌싸개라 놀린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여자친구들 단톡방에 이제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방송에서 말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웃기지도 않고 뭐라 말하자면 이제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아, 그러네.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모두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방송에 누를 끼친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덕분에 그래도 이 코너에 이제 애정을 갖게 됐는데 왜냐하면 지난화에서 그 네. 가성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나서 편집장님이 재밌네요. 이것도 좋은 대화 소재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그게 좋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컨버세이션 스타터라고 네. 또 말도 네.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이랑 말할 때, 어떤, 떡밥, 딱 던지면,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전 제 코너를 떡밥 코너라고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아. 이제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좀 부끄럽거나 이제 좀 괴로운 이야기라도 이제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좀 힘들다면 이제 게시판이 그런 게시판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 만약에 저희 방송이 막 맨날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하면 저희 망할 거예요. 네. 다들 그렇게 보이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누구나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뭔가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있고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가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네. 마음처럼 뭐가 다 되면 외로울 이유가 없죠. 마음처럼 안 되니까 이제 외로운 건데 당연히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는 싶지만 이렇게 부끄럽죠. 어색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호요 PD가 지금 본격 게시판 검색을 통해서 예, 그야말로 떡밥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좀 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끌어내보려고. 하지만 생각도 드네요. 예,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호요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네. 오늘부터 금지어 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번에 그 표지 누가 잘 봐주신 게 누가 네. 탈모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 뜨끔하더라고요. 왜냐면. 탈모가 있어요? 참기 탈모인가? 예, 네, 그거 보고. 아, 들켰다라고 생각한 게 네, 탈모 3기 진행 중 뭐 이런 느낌. 뭐 초기 아,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벌써 오래되긴 했는데 그냥 머리 막 감고 그냥 잡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머리 좀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유지 중인데 포토샵 할 거면 좀 머리 다 채워주지. 그런 거 안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분이 좀 관리 좀 하시라고 이런 댓글 남겨서 뜨끔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포토샵이 정말 떡칠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포토샵의 한계. 제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호요요는 이제 그 표지에서는 이제 포토샵 각종 이제 각종 예, 그 기술과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목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자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이제 나노 편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됐든 네. 이 음성 편집이 됐든 각종 이제 칼과 메스를 들이대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호요요는 인조 인간입니다. 그냥 보이스웨어, 딴지의 보이스웨어라고 이렇게 말씀님이 지금 이 깊숙이 아까 보니까 종이 버전이 1층에 있더라고요. 네. 이번 달 판매가 어떤가요? 어제 이제 막 인쇄돼서 나오고 이제 해가지고요. 근데 이미 그 정기 구독자가 꽤 많은 분들이 계셔서요. 아. 지금까지 나오는 건 대체로 이제 품절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것도 뭐 품절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네. 호요요 덕분에 품절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찍는 화보요. 그 분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지금까지 정기 구독자 분들이 계셔서.
품절이 됐다고 네. 해서 그게 꼭 호요요 덕분은 아닐 거예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솔직히 이번 표지 사진 잘 못 나왔어요. 아. 다들 실물이 훨씬 낫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인상 쓴 거를 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사진 선정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붓 편집장님이. 아, 그래요? 네. 아. 그 안쪽에 보면은 환하게 웃는 네, 사진이 있는데 그 네. 사진이 훨씬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게 뭐 부모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고 보통 어른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인상 쓰는 거 좀 부정적이지 않냐. 왠지 호연님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그, 예, 정말로 표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네. 잘 나왔기 때문에. 네, 표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돈 주고 사서 봐야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을. 아, 그리고 정말 솔직히 호요의 매력이 이 같이 대화를 해보면 나와요. 대화를 할 때 호요 PD가 보면 굉장히 그 상대방의 말을 그 열심히 들어줘요. 아. 끝까지 들어주고. 그럼. 근데 반응은 또 까죠. 열심히 듣고 까요. 어. 아무렇지 않게.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예. 어젠가 엊그저께부터 게시판에 이 호요요라는 네. 단어가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게 아마 온라인 버전, 네. PDF 버전이 아. 풀리고 저희 사이트 메인에도 네. 단어가 아마 교체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 미나 닮았다고? 미나? 아, 걸스데이 미나. 네.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미나 욕하는 거. 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둘 다 화가 나. 나는 미나가 누군지 몰라. 김할수님은 역시 걸그룹 덕후라 그런지 그 보통 활동하는 거는 이름 투자로 활동을 하는데 성까지 알고 계시나요? 어, 원래 애칭으로 많이 쓰는 아, 게시판에서. 애칭도 아, 알고 계시다는 그런가요? 점에서. 애칭을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그룹 멤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걸그룹은 네. 딱 핑클까지야. 아, 네. 네. 아, 몰라요, 그 다음에. 마침 이제 덕후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검색어가 덕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특히나 아까 그 대화 소재, 대화 떡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히나 같은 덕후끼리는 대화가 정말 즐거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 덕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늘 그렇듯이 단어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는 모두 다 알다시피 오덕후에서 변형됐고 그 오덕후는 이제 일본 말인 오타쿠에서 변형이 됐잖아요. 네. 이제 오타쿠 역시 한국에 상륙한 지가 이제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야 모두들 아실 테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말고도 온갖 어떤 거 뭐든지 간에 이제 파고들어서 정말 그걸 많이 좋아하는 성향을 말하잖아요. 네네. 이제 애초에 그 오타쿠가 그 일본말이니까 그 일본말에서는 뭐 당신의 높임말 아니면 집의 높임말인 덱 이런 네. 식으로 원래 있는 말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한 어떤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이렇게 호칭하는 우리나라 해짜나 옛날에 해짜라던가 아. 지금 우리 사이트에 뇌내라던가 이런 것처럼 네. 서로를 호칭하는 말로 쓰다가 이렇게까지 됐다고 하는 이제 뭐 설이 있는데 네. 이제는 한국의 그 오타쿠에서 너무나 많이 변형돼가지고 네. 덕후가 지금 훨씬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에 오타쿠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네, 오히려 그 이제 부담스럽게 많고. 좀 여기고 저희 게시판에서도 이제 오타쿠나 오덕은 거의 없고요. 그 글이 이제 덕후로 검색하면 정말 많은 글이 나옵니다. 어감이 덕후라고 바뀌니까 좀 더 좀 네. 귀여운 느낌? 네. 맞아요. 들어요. 그 어감 자체가 제 생각에도 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그 덕이라는 글 한자가 네. 덕담할 때 그 덕이라는 한자가 오타쿠랑 사실 전혀 관계없는 한자인데 네. 그렇죠. 그 네. 덕에다가 또 후는 그 뭔가 두터울 후할 때 그 후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그 정부 부처 이름이 그 후생노동청인데 아, 네. 네. 그게 후생이 그 뭔가 생 이후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생을 뭔가 두텁게 한다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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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런 말에서 네. 이제 복지 그 이야기인데 그 덕후 그 덕과 후가 합쳐지니까 되게 어감이 네. 막 뭔가 풍요롭게 할 것 같고 네. 약간 긍정적으로 네. 바뀐 느낌이죠. 네, 그리고 또 네. 뭐라고 할까요?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덕후들 중에 왜 좀 뚱뚱한 좀 네. 그야말로 후덕한 네. 네, 그런 풍채를 가진 분들이 또 종종 발견되다 보니까 맞아요. 왠지 좀 연상이 좀 되죠. 네. 근데 그 덕후에 연상되는 모습의 그 뚱뚱한 쪽은 요새 이제 많이 부정적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네. 서로 존중하면서 온갖 예, 덕후는 온갖 자기가 좋아하고 뭔가 집중하면서 할 수 있고 이런 데다가 붙이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덕후라는 것도 근데 사실은 약간 그 저것도 좀 있죠.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하는 용으로 그 그냥 다 싸잡아서 특히 이제 그 덕후의 외모와 관련해서는 뚱뚱하고 안경 나도 덕후게 씨발.
누가 나보고 덕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아, 그 이야기 듣자. 어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네. 복상사님. 네. 네. 전화번호 좀 주세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어제 일단 미리 공유를 했는데 네. 그 저는 어제 봤어요. 그 복상사님이 자기가 딴 게 친목질 방송 분석한다고 아. 하시면서 아, 네. 그 덕후 목소리 한 명. 네. 내숭 가득한 목소리 한 명. 네. 그건 저군요. 밥 숟갈 들 힘 없는 목소리 한 명.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이제 바로 어제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저는, 아, 일단, 내숭 가득한 목소리 한 명은 이제 플로리님이실 거고, 네. 밥 숟갈 들 힘 없는 목소리는 꿈물님이실 거고, 네. 덕후가 정가라고 들켰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우리 개발수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올린 글 또 재탕으로 올리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초기에 이 세 분, 우리 네. 네, 편장님, 그렇죠. 플로리님, 또 개발수님 해가지고 세 분을 지칭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럼 이제 덕후가 편집장님이고 밥숟가락. 근데 제가 보니까 복상사님도 덕후 기질이 있어요. 어그로 덕후. 네. 보니까 그 글들을 좀 몇 개 봤는데 연습하는 것 같던데 어그로 끄는 연습?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약간 경계가 좀 모호한데 진짜 어그로는 아니고 네. 어그로를 컨셉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멘트를 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저는 복상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네, 저는 예전에 제가 말했던 그 농담자에서도 보면 농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수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복상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이야. 수련 중인? 예, 네, 지금 현재 수련 중인. 어그로를 하기 위해서? 예, 네, 네, 그쵸. 예. 네. 그 캐릭터를 네.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만의 길을 지금 묵묵히 지금 가고 계시는 아,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민수 한번 나와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괜찮아요. 뭐. 끝나고 또 밥, 뭐, 같이 술 한잔 먹고. 그러면 되니. 네. 연락하면 꼭 주세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서 덕후로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덕후라고 말해요, 다들. 네. 그래서 프라모델 중에 건담 특히 좋아하는 분들 네. 건덕후라고 하면서 최근에 건덕후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고 네. 또 면 음식 좋아하는 면 덕후 뭐 또 아이돌 덕후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아이돌 덕후 아이유 남편님도 계시고요. 아. 또 형광색 좋아해서 온통 형광 막 모자랑 바지로 운동복을 갖춰 입으신 예, 몸짱이 되고픈 딸돌 아빠님도 계셨고 형광 덕후라고 하시면서 아, 형광 덕후 네. 네. 또 핑크 덕후라고 뭐 레드 덕후 이러시면서 또 우리 디니님이라고 우리 여자 회원이신 저번에 네. 벙커에도 오셨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집회날 오셨습니다. 네. 그분이도 자기는 뭐 레드 덕후 이러면서 립스틱 색깔들 사진도 올려주셨고 또 초콜릿이면 다 좋아하는 뭐 초코 덕후들도 있고 또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은 무조건 뭐 벌크업만 한다고 뭐 네. 근덕후라고 근육 덕후 아, 근덕후라 하는 거, 분들도 있었고 또 중장비 덕후 뭐 야구 글러브 덕후 시계 덕후 이런 것처럼 그때 뭐였죠 호불호 이야기 이런 거 할 때나 가성비 이야기 할 때 나왔던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네.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랑 비슷하게 그 애정하는 것들에 이렇게 덕후를 붙여서 마치 어미처럼 덕후를 좋네요. 덕후라는 대체로 좋은 의미로 쓰이네요. 네. 자기 자신이 이런 걸 지금 좋아하고 있다. 그런 걸 공유해서 또 자기처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뭘 진지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그것도 어색하고. 네. 뭔가 네.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전문가여야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이 덕후라는 말이 자기 취향, 뭐 좋아하는 것들을 별 부담 없이 그냥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커밍아웃하게 만드는 네. 덕밍아웃이라고 또 하죠. 그렇죠. 덕밍아웃. 아. 그러네. 그렇게 그 좋은 네. 의미로 쓰이고 있네요. 네. 아까 그 업데이트 공지 시간에 편집장님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으면은 뭐 망한다 하셨는데 이제 덕후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이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시시각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깊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네. 다른 외부랑 이렇게 벽을 쳐버리는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단계는 많은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자기가 이런 덕후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가볍게 던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사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 덕력이 굉장히 높으면 아 그렇죠. 네. 모 분이 계시잖아요.
많이 있죠, 사실. 미노루. 아, 미노루. 네. 네. AV 덕후. 네, 뭐 네. 소용드릴 님도 상당히 어떤 분야에 네, 맞아요. 문구 덕후라고 하죠. 덕후. 아, 맞아요. 네. 저번에 스누피 앤 라비 님이 가구 자랑하는 거 우리 게시판에 그렇죠. 그때 소개했는데 그렇죠. 그분 또 서랍 덕후라네요. 아. 저도 예전에는 뭔가. 서랍이요? 예, 네, 서랍. 아. 그냥 가구 중에서도 서랍. 아. 신기하네. 네. 저도 예전에 뭐 담아두는 뭔가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막 그래서 모으기도 하고 막 상자 못 버리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네. 다 버렸지만. 네. 저는 머그 덕후예요. 머그컵. 오, 머그컵. 네. 디자인 예쁜 거 보면 환장을 맞아요. 해요. 컵 덕후들 좀 있어요. 제 네.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딱히 없네.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컵, 아 근데 여기 그 잠금모님이 우리 방송 녹음하고 간 뒤에 글을 올려주신 게 꾸물 기자님이 날카로운 덕후. 일이라고 하셨고 꾸물 기자는 실제로 그렇죠. 네, 네 또 네, 아 덕후, 실제로 덕후 기질이 좀 있죠. 네. 네, 여러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덕후니까 또 또 네. 또 개발 순애님 날카로운 컴 덕후빌이라고 또 하셨는데. 네. 메모 이게 인정을 뭐 아, 하고 안 하고 이런 네. 게 아니, 뭐 아니라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이제 아, 개발 순애님도 아. 그렇지만 이제 루리앱이 이제 덕후의 네. 어떤 표본이잖아요. 네. 그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명언이 뭐 덕후에는 50보 100보가 없다. 이제 뭐 그런 맞아요. 게 있어서 아. 네, 부정해봤자입니다. 뭐 자기가 생각한 덕후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막 모아야 되고 아. 되게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뭐 어떤 거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50보 몇 보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명언이네. 덕후가 좀 내가 이런 걸 좀 잘 알고 또 이런 걸 공유하고 싶다라는 가볍고 또 친근한 분위기면 좋은데 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분이 제가 보는 안철수라고 해가지고 안철수가 좀 일종의 덕후 같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예, 타협하는 게 별로 없고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좀 부정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정치인 같은 좀 더 대의와 뭔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될 사람이 좀 요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은 좀 안철수가 일종의 덕후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덕후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좋아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비난받을 여지가 전혀 없죠. 오히려 뭐 칭찬받아 마땅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덕후들끼리 다른 외부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덕후기 때문에 차단하거나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파고들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끼리끼리 뭐 패거리 문화처럼 이제 갈라지면 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죠. 덕후들끼리는 아 저 쟤네들은 바보들 뭐 잘 네.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부심 갖고. 아. 그렇죠. 그럼 외부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쟤들은 뭐 변태들 막 자신들끼리 모여서 막 뭐 한다. 네, 그러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네. 민호르님하고 마사오님하고 호요 PD가 셋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야동과 망가 얘기를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는데 아 덕후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세 분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들 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 아니라고 부정을 해봤자겠죠. 네. 네. 설현님이 요새 또 글 많이 올려주시는 설현님이 어떤 커뮤니티든 덕후가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좋더라고요 라고 글도 올려주셨어요. 또 백수연구원님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인데 세상은 덕후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뭐 덕후들 때문에 수많은 과학기술 발달했고 덕후들 때문에 음식 문화 뭐 이런 것도 많이 발전했고 또 어떤 분이 덕후들이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1978년도 직원 사진인데 한 10명 정도 있는 직원 사진인데 다 수염 막 이렇게 덕후들처럼 생겼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또 환경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훌륭하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내단지 이렇게 게시판에서 덕후로 검색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몇 번 본 아이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덕후라는 게 그분이 쓰신 글로 이렇게 알게 되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그 벙커깊숙이 처음 인증해 주신 그 케브님이 네. 아이디 몇 번 봐서 알고 있었는데 와인만 수백 병 마신 덕후라고 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 왠지 와인 이분한테 예, 와인 한 뭔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와인이나 이런 뭐 야구나 축구 덕후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계룡산이라는 분이 또 연필깎기
예, 정석 이러면서 어떤 연필깎이 도구를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서 자기가 연필 덕후라고 하면서 연필을 뭔가 뾰족하고 되게 좋게 깎을 수 있는 어떤 연필깎이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저런 게 있구나 뭐 하면서 굉장히 연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연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노란색 막 연필을 깨끗하게 딱 깎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네. 사람들 있는데 와 진짜 덕후 같아. 네, 진짜 덕후 같잖아요. 그런 거. 좀 덕후가 어쩌면 좀 패티쉬랑도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연필 덕후 같은 건 정말 덕후 중에서도 정말 덕후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러게요. 네, 그런 서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코너 뭐 마지막쯤에 하나 글 뽑아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 덕후라는 게 아주 이렇게 연필이나 뭐 발가락 덕후일 수도 있고 뭐 온갖 그냥 아주 사소한 것에 애정을 갖고 네. 이걸 뭐 숨덕이라고도 하잖아요. 숨겨요. 자기가 네. 덕후인 걸 숨덕들이라고도 하는데 아, 숨덕. 네. 이런 걸 남몰래 혹은 이제 또 정말 통하는 몇 명들끼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너무 다양한 덕후들이 올라와서 하나를 꼽는다기보다는 이 모든 이제 덕후들한테 존경과 이제 사랑을 보내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아유, 뭐,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덕후라고 욕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이토록 뜨거웠느냐. 아, 라는 좋네요. 말도 있어요. 네, 뭐 시죠 원래 네. 연탄. 네. 제가 뭐의 덕후인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 마켓점 딴지점. 아.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아침에 뭐 싸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놀라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어요. 아 그러면 빨래를 손으로 안 해요? 지금을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도 좀 나쁘진 네. 않을 것 같아요. 네가 나보다 더 꼰대인 것 같다.